안녕하세요.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. 이 시간 배울 주법은 16비트 주법입니다. 가장 많이 쓰이는 7가지 16비트 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6비트 주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코드를 단순하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E 코드, 나 여기서 두 개만 내려서 A#9, E 코드, A#9 코드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주법 느린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주법 빠른 리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목에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치시면 16비트 주법이 자연스럽게 연주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1번 주법에서 살짝 변형된 주법입니다. 자, 느린 버전입니다. 드릴게요. 빠른 리듬입니다. 3번 주법입니다. 느린 버전입니다. 3번 주법은 짠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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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리듬이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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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주법 빠른 버전입니다.
4번 주법은 3번 주법에서 살짝 변형된 리듬입니다. 느린 버전입니다. 빠른 버전입니다. 자, 5번 주법은 4번 주법에서 약간 변형된 리듬입니다. 느린 버전입니다. 느리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짠, 짜, 짜, 짜잔, 짜자잔, 짠, 짜, 짜잔, 짜자잔. 자, 5번 주법 빠른 리듬입니다. 자, 6번 주법입니다. 자, 느리게요. 짜, 짜잔, 짜, 짜잔, 짜자잔, 짜, 짜잔. 자, 6번 주법 빠른 버전입니다. 자, 마지막 7번 주법입니다. 자, 느린 버전입니다. 자, 느리게 다시 한 번요. 짜자자 짜, 짜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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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, 짜자자 짜자자 짜, 짜자 짜, 짜자자 짜자자. 다시 한 번요. 짜자자 짜, 짜자자.
7번 주법 빠른 버전입니다. 더 많은 16비트 주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7가지 16비트 주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일단 16비트 주법은 느린 노래에도 많이 쓰이고요. 그 다음 빠른 노래에도 많이 쓰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